진간장 말고 맛간장으로 했는데 너무 짜요. 혹시 맛간장 할 때 숟가락으로 계량하셨어요? 아니면 그냥 부었어요? 그냥 부었는데. 안 돼. 이게 요리니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키는대로 해야지. 딱 두 숟갈 넣으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숟갈. 예, 달걀 후라이를 세 개를 해서 거기다 섞으세요. 아, 소금 안 친 거. 소금 안 친 거. 달걀 그러면은, 후라이 세 개에서 섞으세요. 그러면 간이 맞겠네. 김치를 물에 헹구시면 돼요. 자, 저도 요리신처럼 장갑에다가 설탕 그리고 간장 넣겠죠. 그다음에 간장 두 스쿨. 김치.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네. 안 들어가지. 아하.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니까 물은 좀 들러도 돼요. 우리 요르신님 질문 있으세요?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. 저는 달걀 후라이를 하고 싶은데요. 네. 달걀하고 그 후라이팬 좀 가올게요. 아버님 저희 이제 끝내야 돼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. 아버님. 예, 가져오세요. 아버님 가지러 갔다 오시는 사이에 저희 놀아줘 완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. 타이머 밴드.